문제는 거기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톨게이트로 들어가야 돼요. 네. 뼈가 가로막고 있다든지 신경하고 충돌하면 안 돼요. 수술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우리 수달께서 수술의 달인. 괜찮네 수달. 예. 이제 수술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네, 간단하게 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아, 네. 네. 요거는 한방향 내시경입니다. 네, 요거는 네. 양방향 내시경이에요. 차이점이 있어요. 4mm 정도 되는 내시경을 쿡 넣어요. 네, 넣어가지고 문제가 생긴 협착증하고 디스크를 해결해주고 나오는 시술이에요. 네, 아주 획기적인 시술이에요. 오래됐어요, 사실 이거 나온 지는. 네, 네. 근데 이게 좀 단점이 있어요. 사실 서전들한테, 의사들한테 좀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요즘 하시는 분들이 정말 없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에요. 네네. 얘가 더 좋다, 얘가 더 좋다의 개념은 없어요. 얘가 더 나을 때도 있고, 얘가 더 나을 때도 있어요. 얘가 더 두 개가 들어가니까 더 증상이 심해서 한다 이런 것도 아닌 거네요. 안에 광범위하게 뭐 여러 군데 있을 때는 이제 양방향 내시경이 움직이기가 편한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신경 마취는 조금 해야 됩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티본 스테이크 보셨죠? 네네. 티본 스테이크 보셨죠? 앞쪽이 안심이고 뒤쪽이 등심이고 네. 중간에 어때요? 네, 그렇죠. 비어있죠. 네, 비어있죠. 비어있죠. 네, 네. 그쪽으로 들어가요.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쉽게 하시지?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 아까 제가 고속도로 비유를 했잖아요. 네, 네, 네. 톨게이트가 있어요. 톨게이트로 들어가면 딱 디스크가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럼 걔만 멱살 잡고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중간에 새로 길을 뚫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어요. 혁신적이네 진짜. 그게 한방향 내시경의 장점이에요. 네, 네. 자, 문제는 거기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톨게이트로 들어가야 돼요. 네. 뼈가 가로막고 있다든지 신경하고 충돌하면 안 돼요. 네. 여기서 이제 한방향 내시경의 난이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거예요. 다음 사진을 한번 볼까요? 아마 양방향 내시경인데 한쪽에 내시경이 들어가요. 한쪽에는 수술기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방향이에요. 네, 네.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얘의 역할은 실제로 많이 움직일 수 있어요. 광범위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다음에 큰 기구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절개식 수술하고 다른 점은 뭐냐? 보시면 절개가 구멍만 뻥뻥 뚫려 있어요. 그러네요. 구멍만 뻥뻥 뚫려 있죠. 구멍만 뻥뻥 뚫려 있어요. 네네.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이게 거의 절개식 수술을 대신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멍 두 개 뚫어서 완전히 움직일 수 있어요. 네네. 또 장점이 있어요. 우리 바로 앞에 봤어요. 저 멀리서 보는 거하고 딱 이렇게 보는 거하고 카메라를 대고 카메라가 바로 앞에 들어가니까 조금 애매한 것도 바로 들이대가지고 이렇게 보면 확실히 우리가 이게 신경이다, 이게 협착증이다, 잘못된 거다, 좋은 거다 구분할 수가 있죠. 실수가 굉장히 적어요. 야. 한방향 내시경보다는 뭐 조금 근육 손상이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적다라는 거. 네, 그다음에 네. 내가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시술들을 다 할 수 있어요. 디스크, 협착증, 유압술까지 실제로 양방향 내시경으로 합니다. 다.